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주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에너지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가격과 또 산업활동 지수를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61%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올 하반기까지는 75% 가까이 내릴 것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직원을 추가로 해고해야 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얼마 전 총 직원 수의 18%에 달하는 1,100명을 이미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4% 가까이 내렸고요. 장중에는 10.7% 떨어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마켓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로빈후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주식거래소들이 2021년경부터 meme stock frenzy, 즉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 같은 보고서가 로빈후드에 대해서는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로빈후드의 주식이 최근 눈에 띄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에 더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로빈후드의 인수를 또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까지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2.75%, 장중에는 14%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4.3%가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엔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화이자로 알려진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텍은 화이자 부스터가 높은 면역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 부스터는 화이자 백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기존 백신보다 높은 면역 반응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입원율이 최근 3개월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요. 이번 소식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4.45%, 장중에는 7.2%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오름세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